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전두환과 그 일당. 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쿠데타와 학살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장폭도들을 민주화 투사가 되고 종북 좌파 세력을 하나하나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늘 가해자만 사과하라. 네. 근데 때로는 피해자도 용서를 할 수 있다. 불타에서 저 자신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타파는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된 올해 전두환과 그 잔당을 추적해 왔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김영삼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말이야. 우리가 계속 하고 막 이래. 피고 책임자로 가장 무거운 죽형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그냥 좀 그냥 놔두세요. 강남의 대저택과 고급 아파트에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굴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불법적인 정권 탈취 그리고 광주 학살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뉴스타파 카메라는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입니다. 12.12 40주년인데 전두환과 일당을 무더기로 포착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곳에 전두환 정권에서 안기부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노 전 총리의 영정 왼쪽에는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과 노태우의 조화가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름만 쓴 노태우와는 달리 전두환이 보낸 조화에는 제11대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어있습니다. 1997년 뇌란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일까? 뉴스타파는 이곳에서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오공 핵심 인사들을 기다렸습니다. 40년 전 이들이 벌인 쿠데타와 광주 학살의 진실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변호사님, 그 네. 아버님 그 상태는 어떠신지 좀. 아, 네. 뭐 병환이 있으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네. 요즘 뭐 병원 신세도 가끔 치시고 하시는데 네. 아직은 괜찮으세요. 그 지난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노태우의 장남 노재현. 지난 8월 광주 망월동의 5.18 묘역을 찾아 광주 학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글을 남겼던 그는 뉴스타파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5.18 네. 광주 묘역에 가셔서 사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유 뭐 그 오늘 이런 데 와서 그런 얘기 말씀드릴 네, 계제는 아닌 것 같네. 나중에 또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입장 표명을 한번 해주시면 아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회 되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스타파의 강민수라고 하는데요. 예, 예. 아 제가 과천에 대게 몇 번 갔었는데 못 빼가지고 전두환과 육사 11기 동기인 정호용은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사태 조기 수습이라고 적힌 전두환의 손글씨를 광주 지역 계엄 책임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봄부터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를 결국 노신영 전 총리 빈소에서 마주쳤습니다. 기자와 만난 정호용은 광주 학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5.18 관련해서 예, 광주 시민들한테 한번 광주 시장자분들한테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야, 내가 뭐 5.18하고 네. 사실은 큰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5.18 때 광주에 예, 내려가셨다고. 어, 매번 봤지 예. 내가 덕진 사령관이니까. 네. 그거밖에 없는데 뭘.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가신 게 사실인가요? 네, 에이, 또 시작이네. 네. 안 왔다고 그러잖아, 그거. 천문학적인 재산 형성 과정을 묻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재산이 1,000억이 넘으시던데 이게 오공 비리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어떤 소리야, 그 막. 아니, 장군님. 또 만나서 다니까. 장군님. 지금 바빠, 아이고. 광주. 아, 광주 희생자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 왜 이래. 또 그래. 아이고, 있지 마.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12.12 당시 1공수 여단장이었던 박희도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국방부를 무단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97년 7월 군사반란과 뇌란죄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희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 왜곡에 앞장서왔습니다. 80년도에 5.18은 김대중이 체교와 과거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97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의 판결로 즉 무장폭도들을 민주화 투사가 되고 이를 지나간 국군이 반란자가 되어 군장마저 박탈당한 처치에 놓인 상태입니다. 뉴스타파는 박희도에게도 전두환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12.12 40주년인데 예. 아직도 쿠데타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직도 광주 학살에 대해서 예, 무장폭도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박희도 씨! 하지만 박희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은 한때 오공의 2인자로 군림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그리고 이후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지냈습니다. 이후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이 설립했던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 나가 광주 학살의 피해자들이 먼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 감동이 커지고 사실 그러니까 늘 가해자만 사과하라 네. 근데 때로는 피해자도 용서를 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18 특별법은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재판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정치 재판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 인터뷰 잠깐만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인터뷰 그리고 그 이 재단은 누구 돈으로 좀 만들어진 건 이런 부분들도 좀 여쭤야 되거든요. 지난 4월 뉴스타파의 카메라에 잡혔지만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피했던 그는 이사장님 말고 뉴스타파 취재진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군사반란과 광주학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뉴스타파 좀 진실된 뉴스를 보내세요.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말고 네? 이사장님 12.12가 40주년인데 국민들 앞에 한번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12.12 뭐 알고 싶습니까? 40주년이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나요? 신군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예.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한국미래재단이 이 리틀 1회재단이라고 오공 비리로 이제 만들어진 재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세동 장로님 아니신가요? 뉴스타파는 이곳에서 12.12 군사반란의 또 다른 주역이자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 씨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뉴스타파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한테 한번 왔어. 예, 집에 한번 되게 한번 찾아갔었는데. 네. 하지만 장세동 역시 광주 학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18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님께서 광주에 오셨다. 이런 보안사령관님 무슨 보안사령관님의 그것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특전사 때 계셨으니까. 특전사에 있었지만 네. 특전사하고 저 이거 저 보안사령관하고 네. 보안사령관이 이쯤하고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모르시는. 모르지 그거는. 네. 장세동은 심지어 전두환과 부하들이 형사처벌 받았던 5.18 특별법까지 부정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96년도 재판 때는 어쨌든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다 책임을 받으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5.18 특별법이라는 걸 위해 네, 가지고 네. 그 성문민법 그 해당되지도 않는 다 시가 시효도 다 지나고 그런데 그거를 성문민법을 땡겨 가지고 만들어서 그 좀 저 만든 소급입본데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건 얘기할 수 없어. 네. 노신영 전 총리의 장례는 5.1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가 상주 노릇을 하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5.1장 중 4일째인 지난 10월 24일 빈소가 분주해졌습니다. 전두환 씨가 나타났습니다. 반 전 총장의 안내를 받은 전두환은 20분 넘게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에게 뉴스타파는 군사반란과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입니다. 12.12 40주년인데 이번에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올해 12.12 40년이에요. 한 말씀 하세요. 광주 학살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어요? 빈소를 급히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 유리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 한 컷의 영상은 전두환이 여전히 대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전두환 시대의 잔재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뉴스타파가 전두환 쿠데타 4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전두환과 그 잔당에게 역사적 책임은 물론 민영사상 책임도 다시 묻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뉴스타파는 전두환과 그 잔당이 광주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도 지게 되는 날까지 이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네. 전재국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아, 이제 아버님 재산 추징금 문제 때문에. 예,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